근데 이 분리과세 희망하는 사람한테도 물가 연동 국채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네, 물가 연동 국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채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어요. 신청하시면. 그게 뭐냐면 이제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그래서 네. 이자나 배당으로 받은 소득 자체가 2천만 원을 넘으면은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거든요. 어. 그러면 보통 이제 이 정도 2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면 소득도 상당히 높단 말이죠. 그러면은 최고 구간, 그러니까 38% 구간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으세요. 그러면 차라리 요 채권에서 나온 그래. 것들은 나 분리할게요. 그래서 원천 징수해 주세요 하고 던지면 돼요. 네. 그러면 30%로 그냥 분리로 과세하고 여기다 합산하지 않는 제도가 있어요. 합산하지 않아요? 네. 그 중요하네요. 네. 맞아요. 네. 특히 네. 이제 합산하면은, 네. 워미 씨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네. 다른 소득하고 내 사업 소득이 합산이 되는 부분들은 세금 부분에서는 큰 리스크예요. 그래서 세금적인 측면에서 좀 수치로 보면 좀 편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. 2천만 원 이외에 8천만 원에 대해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다. 이분이 이제 과세 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약 세금으로만 약 4천만 원 정도가 발생할 수 있어요. 네. 그런데 물가 연동 국채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유리하겠죠. 네. 더 좋은 점이 뭐냐면 흔히 이게 복리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. 원금에다가 이자가 붙고 물가 상승률이 생기면 플러스해서 이자가 원금에 얹어지잖아요. 네. 그게 원금이 또 돼서 그다음 분기와 또 그다음 6개월 동안 연장이 돼요. 그러니까 계속 이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원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돼서 복리 효과까지 있는 데다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. 2015년 1월 1일 전에 발행한 물가연동채하고요. 네. 그 이후에 발행한 물가연동채의 차이가 좀 있어요. 네. 뭐냐면 그 전에 발행한 거는 물가상승률만큼 얹어지는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였거든요. 그런데 현재 2015년도 1월 1일 이후에 발행분은 다 그 부분조차도 과세가 되게끔 지금 바뀌어 있어서 시장에서 구매를 할 때 이게 그 전 거냐 후 거냐를 구분하셔야 돼요. 구분하셔서 사셔야겠네요. 그럼 전 거로 사야 되겠네요. 네. 그렇죠.